오늘은 까르보 불닭볶음면 만들어 먹었었는데 제품이 나왔어. 맛있는 까르보 불닭볶음면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홍! 까르보 불닭볶음면 먼저. 진짜 맛있는데요? 그 예전에 불닭까르보나라 이렇게 우유 넣고 치즈 넣고 끓여서 먹었었잖아요. 그거랑 비슷한데 다른 맛이에요. 일단 그 우유 넣고 치즈 넣고 끓이는 게 훨씬 좀 고소한 맛이 강하거든요, 그거는. 근데 얘는 고소한 맛은 좀 덜한데 살짝 그 약간 파스타, 올리브 파스타 향 있잖아요. 뭐 마늘 뭐 약간 그런 향들? 그런 향들이 좀 더 납니다. 괜찮은데요? 이거 거의 약간 대박 날 것 같은데? 왜냐면은 그 까르보나라는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우유 넣고 만들 우유랑 치즈 넣고 만들면 편의점 같은 데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. 또 은근히 가격도 좀 되고 치즈랑 우유가 좀 비싸니까. 근데 이거는 완전 초저렴이로 먹는데 거의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으니까 진짜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아내가 만들어준 불고기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불고기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? 아니 얘가 달잖아요. 단짠 고소 맵.
이번엔 김이랑. 김이네. 김이 끝판왕입니다. 와, 이거 마른 김이거든요? 그 막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냥 김인데. 아이고, 앞을. 김을 올리고 불고기, 아, 김, 까르보, 그 다음에 불고기 이렇게 해서 딱 싸서. 아까 불고기랑 어울린다고 했었는데, 불고기랑 이렇게 먹을 땐 괜찮은데 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좀 별론 것 같아. 그래서 김이랑만 싸먹. 근데 집에 마른 김 있으면 이거 드실 때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. 진짜 진짜 맛있어요. 아, 참고로 그 매운 정도는 우유랑 치즈 넣고 하는 게 좀 덜 맵게 느껴져요. 얘는 매운 정도가 거의 약간 불닭볶음면 오리지널에 가까운 그런 맵기입니다. 진짜 김 있으시면 웬만하면 집에 김 있잖아요. 진짜 한번 나중에 혹시 드실 때 김이 있으면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한번 꼭 드셔보세요. 진짜 와, 이거는 완전 새로운 발견인데요.
맛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